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 씨입니다. 고르고란 전쟁 17화부터 22화까지 총 6회분의 분량의 리뷰를 오늘 해드릴까 합니다. 오랜만이죠? 지난 시간까지 고려가란 전쟁 16화까지를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이 고려가란 전쟁이 32부작입니다. 그래서 딱 반을 지금 분기를 넘었는데요. 반환점을 넘었죠. 그래서 이 17화부터는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일주일간을 손꼽아 기다렸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봤습니다. 주말마다요. 그런데 리뷰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요. 굉장히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항상 제가 말해 드렸지만 이 고려가란 전쟁이라는 사극을 정말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17화부터 22화까지는 실망의 연속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전에도 말해 드렸지만 이 전쟁이라는 단어를 붙였으면 전쟁이 주가 되어야 된 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주로 나와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드라마로 하려면 그냥 고려가란 사라고 하든지 전쟁이란 단어를 빼든지 그랬어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극, 사극, 극이라는 거는 드라마적인 요소가 반드시 물론 들어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극이기 때문에 드라마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고려가란 전쟁이라는 스케일 큰 사극을 굉장히 홍보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시청자들은 기대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전투신을 잘했길래 이러면서 보게 되는데 17화부터 22화까지는 여러 가지 궁궐내의 어떤 드라마적인 암투들 이런 것들이 많이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나빴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17화부터 22화까지 매주 꼬박 본이 내용을 가지고 또 리뷰를 안할 수가 없기에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17화부터 22화의 내용이 줄거리가 요약을 하자면 공주에 있던 호적 김흥부를 형부 실랑으로 앉히고 지방관을 보내가지고 지방에 중앙 집권화를 꾀하는 개혁을 펼치는 현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당연히 호적들이 반발을 하겠죠. 지방관을 보내서 자기들을 다스리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이 김흥부를 탄핵하는 강강찬의 항소가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사면초가에 몰린 이 김흥부를 다시 살려내는 계책을 주는 강감찬의 편지가 도착을 하게 되고요. 이 편지로 인해서 다시 현종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조정에 복귀를 하게 되는 강강찬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신하들의 암투, 이 왕비의 암투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이 강강찬의 계책으로 인해서 김흥부를 장인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장인으로 맞이하게 되면 잘못을 탄핵을 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고려 현종이 김흥부의 장녀를 세 번째 부인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왜세 번째냐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부인은 고려 현종의 사촌들이랑 결혼을 했기 때문이죠. 정식 왕비였죠. 그래서 이세 번째 왕비도 정식으로 공주의 호족 김흥부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조 요청을 하게 되는 거란의 압박이 계속이 되고요. 이 친조라는 거는 고려의 황제가 거란의 황제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직접 만나는 그런 것을 친조라고 하는데 이 친조를 하라고 계속 거란이 압박을 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빨리 무릎 꿇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고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싫죠.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거란이 고려에 와서 하겠습니까? 못하겠죠. 그래서 고려의 황제인 현종도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래저래 구슬리려고 신조를 하겠다 그러면서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으로
고려의 장인 김흥부가 사신으로 가게 됩니다. 당시에 이 장인이라는 것은 고려의 황제를 대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종 대신 장인이 직접 거란의 황제를 만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조선시대에도 있었는데요. 조선 초기 태종일 때 세종, 지금으로 치면 태종의 아들 세종의 장인이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게 됩니다. 이 당시는 태자였겠죠? 그래서 세종의 장인인 심온이 조선 초의 문신이죠? 이분이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태종이 이분을 장인을 세종의 장인을 압록강에서 오자마자 명나라의 사신으로 사은사의 행사로 갔는데 압록강에서 귀국을 하자마자 의주 지금의 고려의 흥화진이죠. 고려의 흥화진이었던 의주에서 잡아다가 수원에서 사망을 시킵니다. 이 태종이 장인의 세종의 외척을 경계를 하고자 장인을 트집을 잡아서 죽였던 것이죠.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이 김흥부 역시도 사신으로 가게 되는데 거란의 황제가 거의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죽지는 않습니다. 미리 스포일러를 하자면 죽지는 않고 무사히 돌아오게 됩니다. 가진 고초를 당하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 거란의 사신이 강동 육주를 내놓으라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강동육주 기억하시죠? 서희가 1차 여효전쟁 때 단판을 지어가지고 6개의 지역을 얻어냈는데요. 이 6개의 지역인 흥화진, 의주, 흥화진, 용주, 철주, 통주, 곽주, 귀주 이렇게 6개의 지역을 내놓으라고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종이 화가 나서 강동육주는 절대 못 준다. 이렇게 하면서 22화가 끝나게 됩니다. 사실 땅이라는 거는 빼앗기기는 쉽지만 되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조선의 국토를 빼앗겼죠. 어떻게 빼앗겼죠? 을사조약으로 빼앗겼죠. 그때 당시에 땅을 빼앗기고 되찾을 수 있었습니까? 못 되찾았죠. 거의 36년 만에 되찾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현종도 절대 못 내놓는다 이렇게 하면서 된 것이죠. 고려의 군사적 요충지가 되는 지역이 바로 강동 육주였습니다. 양규 정군이 이긴 것도 흥화진이 있어서 버텨서 이긴 것이었죠. 아무튼 이렇게 요약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형부 실랑이라고 나오는데 이 형부는 사법을 담당했던 그런 부서였습니다. 그리고 실랑은 차관을 말합니다. 장관이 아니고 차관이죠. 그래서 실무를 직접 담당했었던 형부 실랑 이렇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3차 거란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018년에 소비학 장군이 재침략을 하게 되는 것이죠. 10만을 이끌고 고려를 다시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 강강찬의 활약이 기대되는 귀주 대첩이 마지막을 장식을 할것 같습니다. 22화까지 했는데요. 이제 32부작이니까 10화 정도 남았습니다. 지지부진하지 않고 제발 전쟁이라는 네이밍에 걸맞게 정말 전쟁 전투신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극이 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다음 주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별로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비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를 구하면서 다음 고려거란 전쟁 리뷰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